사인 됐습니다. 윤종기가 중앙으로 알리바이 비어받고 서울의 공격 중앙에 밀집 중에 맨발치 골! 정말 기술적인 슈팅이었어요. 윤종기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퍼스타치를 골문 쪽으로 잘 해놓고 네. 알리바이프 선수와 감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오늘 경기 스코어는 1대1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골수는 세 번째 골입니다. 다섯 번째 공격 포인트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대표 나는 알리바이프입니다. 뭐 강한 슈팅이 아닙니다. 본인이 골키퍼 나온 걸 보고 왼발 인사이드로 골문을 겨냥한 슈팅으로 1대1 귀중한 동쪽골을 만들어내는 알리바이프 선수입니다. 본인이 공을 잡고 밀집 수비 하지만 정교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골대를 막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던 알리바이프 슈팅 자체가 타이밍도 빨랐고 정말 네. 침착하게 또 이번에는 이제 골대를 막고 또 득점과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알리바이프는 두 경기 연속 득점포가 가동이 되는데요.